저기 깊은 산 너머에는 도대체 무엇이 살고 있는지를 잠깐 보고 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가 지형이 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다른 지형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른 뭐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지금 소나무가 지금 열리고 있고요. 소나무 처음 보거든 지금 여기서. 이쪽 길을 좀 가프르시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군요. 올라가 봅시다. 따다다다다다다. 그렇지. 좋았어. 와, 우와, 진짜 높다. 집에 잘 갈 수 있을까 우리? 집 어딘지 모르는 것 같은데 이쪽인가? 아니 이 산 왜 이렇게 높아? 끝이 안 보여. 어머? 어? 뭐야? 살려주세요. 잡으셨습니다. 아, 세비지 고블린 개세다. 아, 야, 체력 2,400이야. 실화 보지 마세요. 아, 떨어진다. 오케이. 어? 못 오시는군요. 아니네, 오네. 온다. 오지 마세요. 형님, 이러지 마시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여기까지 어떻게 하는데 여기까지. 제발 이러지 맙시다 우리. 형님, 이러지 맙시다. 형님, 안 돼요. 형님, 안 돼요. 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이거 어떻게 올라가라고? 곡괭이도 다 깨졌는데 이거 오랜만에 순수하게 열받네요. 예, 세비지 고블린 잊지 않겠다. 진심이야. 나중에 내가 크면은 쟤부터 레이드하러 갑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가면은 오케이 좋아. 와, 뭐야 이거? 뭔데? 리자드맨? 당신 뭐야? 개 아파. 개킥다잖아. 야, 개 많은데 리자드맨? 일단은 컨트롤로 한 명씩. 아, 세비지 또 있어 세비지. 야, 니네끼리 안 싸우니? 나 뛰자. 그냥 뛰자. 리자드맨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눈이 뭐야? 버섯 커리자드맨. 야, 잠깐만, 잘못 걸린 것 같거든? 야, 산이라서 그런지 눈이 쌓여있네. 세상에, 이런 게임인지 몰랐네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다니. 일단 산 정상까지 거의 다 왔고요. 여기는 리자드맨의 소굴인가 봐요. 그리고 거미도 있고요. 오, 이상한 소리 나는데? 오, 뭐야? 오? 오? 저 뭐야? 공룡 데스까? 싫어? 랩터 잠깐만. 아, 겁나 빨라. 개빨라. 아, 잠깐만요. 형님 진짜 아파요. 잠시만요 형님, 따라오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 돌아가신다. 하여튼 산 정상에는 리자드맨과 랩터 그리고 뭐 예, 무슨 뭐 거미너 이런 애들 사는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여기까지 와야 되나 싶기도 했고요. 어? 야, 소리 싫어? 무슨 소리야 이거? 저건 트리케라톱스 같은데? 그죠? 한번 볼까? 맞네, 트라이케라톱스. 자, 절벽 지형을 이용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잠깐만, 이거 뛰어올라오니? 왓! 왓! 야, 절벽이잖아! 잠깐만, 절벽인데 이거 어떻게 뛰어올라오는 거야? 아니, 나는 못 뛰어올라오잖아! 아, 제발요 스님, 제발요! 제발 저 좀 놔주세요! 어, 무서워! 무슨 소리야 이게? 에? 없네요? 예, 가셨나봐요. 언제 가셨대? 아유, 뻘쭘하게. 아, 예. 하여튼, 여러분, 여기 지금 세계관이 진짜 엄청 넓은 것 같아요. 그냥 로봇이랑 막 그 고블린이나 이런 거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니까 랩터랑 트리케라톱스랑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도대체가 이 세계관은 알 수가 없는 세계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저는 과연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잠깐 보러 오겠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몇 번째 여기 있는 거야 지금? 미치겠네요. 일단은 섬 반대편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섬이었어요 여러분, 대륙이 아니라. 일로 내려가면 다시는 우리 집으로 못 가겠지? 이쪽은 제가 좀 더 장비가 준비가 되면은 이쪽도 좀 탐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 산만 탐험한 걸로 만족을 하고 이제부터는 무사기환을 목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일단은 우리가 집에 잘 가려면은 리자드맨한테 들키지 않고 잘 가야 돼요. 지금 여기에 가장 많이 있는 몬스터가 리자드맨 같거든요. 그러니까 리자드맨들한테 들키지 않게 천천히. 저 선생님들이 약간 눈, 코, 입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 가도 잘 모르거든요. 천천히 선생님들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어느 방향이었지? 이쪽 방향인데 이쪽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 나.
고기 먹으면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이쪽 오시는 건가? 선생님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아 낮이구나. 편안한 낮 되십시오. 이상한 내 아들. 선생님 선생님 편안한 낮 되세요. 아예 따라오신다.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잠깐만. 와 온다. 선생님 제발요. 선생님. 하하하 따라온다. 발자국 소리다. 선생님 아 여기저기 선생님들이 그냥 다 분포돼 있구만. 돌아가셨네요. 네, 빠른 퇴근하셨네. 다행입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저희가 아까는 올라올 때는 밤이어서 제대로 못 싸웠지만 지금 낮인데 이 선생님 한 명 정도는 좀 제가 어떻게 좀 염라대왕님 곁으로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명씩만 싸우면 되잖아. 아까 여러 명이랑 싸워서 힘들었던 거고 그지? 한번 도전해볼까요? 솔직히 이 선생님 잡으면 뭐가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해. 얍! 오케이. 이 선생님이 발자국 빠르신데 선생님 이렇게 백스텝 카이팅 해주시면서 오케이 좋았어. 카이팅 아 아파 어우 이 선생님 데미지가 아주 어우 기가 막히네. 데미지가 야 이거 위험한데 잠깐만 튀어 아유 선생님 잡으려면 제가 한참 멀었네요. 더 많이 배우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허락해 주시네요. 다행입니다. 휴 와 내가 여기를 올라왔다고? 와 이거 어떻게 올라왔냐 왕구나 진짜 대단하네. 그리고 위에서 보니까 저쪽에도 섬이 엄청 넓게 있네요. 그리고 바다 건너에도 좀 섬이 있네? 그러면 물속에도 혹시 지금 골판지 생물들이 살고 있나요? 골판지 물에 젖으면 찢어지잖아. 그것도 궁금해졌는데 우리 그러면은 얼른 빨리 집으로 내려가서 한번 바다도 한번 살펴봅시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바다를 한 번도 못 봤다는 게 좀 놀랍거든요. 네 바로 앞에 있었는데 왜 안 갔었지? 하여튼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는 건 쉬우니까 죽진 않겠지 낙뎀으로 그지? 오케이 낙뎀으로 죽지 않지만 리자드맨 선생님들이 계신다는 게 함정이죠. 저 선생님 정도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이거 화살을 두 개 다 재장전 해놓고 두 개 연달아 쏘자. 빠생 이렇게 재장전을 다시 하네. 네 어차피 못 올라오실 거예요 선생님. 아 아닌가? 한 발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거 치명적이죠? 오케이 굿 오케이 나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빠생 오케이 선생님 한 대만 봐주세요. 한 대만 핫! 빠세 자 도망가야겠다. 잠깐만 체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분. 빠생 아 뭐야 왜 안 맞아 잠깐만 빠생 헛 야 아 체력 20% 남았어. 실화 오케이 뭐가 나왔죠? 날고기와 날가죽이 나왔다. 아 내가 이거 얻으려고 지금 내가 이 개고생한 거야 지금. 그렇지 내가 횃불났던 동굴이다. 그리고 이 근처에요. 이 바로 위입니다. 아니 우리 집이 이렇게 반갑다니 세상에. 여기 있다 좋았어. 아 겨우 왔잖아 우리 집에. 하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살아 돌아왔네요. 아 정말 그리웠어 우리 집. 물론 뭐 정확하게 집은 아니지만 집에 돌아왔으니까 바다를 보러 가야 되는데 해가 지고 있어요. 해도 골판지가 궁금하긴 하네. 하여튼 그래도 밤바다가 원래 뭐 제일 노래 로맨틱한 곳이겠죠? 그죠? 예. 하여튼 밤바다 한번 구경하러 가봅시다. 어차피 우리 횃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캠프파이어나 하고 오늘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겁나 열심히 다닙니다 오늘 캐릭터. 뭐야? 우리 집 그대로 있네? 저번에 봤을 때 우리 집이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아니 잠깐만요. 아 진짜야? 이 계단도 없었어. 예 죄송합니다. 그냥 사과는 빨리 할게요. 네 제가 그동안 집을 못 찾았었나봐요. 분명히 길을 잘 찾았다 생각했는데 길이 잘못 들었나봐. 미안합니다. 빨리 사과할게요. 네 3초 안에 사과하면 된다 그랬어. 사과하겠습니다. 미안하고요. 예 아이템도 그대로 있네요. 개꿀띠. 아무튼 집은 찾았고 바다는 계속 보러 가야겠죠. 바다 안에 뭐가 있는지도 봐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 밤바다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밤바다 하면 또 여수밤바다 생각나네요. 와 겁나 이뻐. 세상에 횃불 필요 없잖아. 별빛이 그냥 바다에 그대로 비춰지네요. 뭔가 방사능 느낌 나는데 이렇게 반짝반짝하니까 뭐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여수밤바다에 왔습니다. 이 안에는 생물이 살고 있나? 에이! 개다 개! 하이? 아 소리 나는 거 봐. 개 귀여워. 봤었던 것 같은데 우리 개를 잡았는데 개살은 안 나오고 날고기가 나오네요. 좀 아쉽긴 한데 이 안에도 동굴도 있어. 해저 동굴? 잠깐만 숨쉬기 이런 게 없네. 산소 게이지 같은 게 안 떠요. 띠용? 아니 그러면 그냥 안에서 그냥 돌아다녀도 돼요? 골판지인데? 물에 녹아서 찢어지는 거 아니었어? 여러분 헤엄도 못 칩니다. 그냥 땅바닥에 붙어서 걸어다녀야 돼요. 이것이 골판지의 운명. 그리고 물속에서도
횃불이 켜집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구만. 이런 구조일진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이렇게 허접한 공간 일줄이야. 안녕? 숨 안 막히니 너네? 그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주다. 어디가 구원해준다니까? 구원해줄게. 구원해. 화살. 질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화살. 구원해 화살. 아. 죽을 것 같은데 잠깐만. 잠시만요. 아, 하, 야 잠깐만, 나 죽을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러다가 내가 구원 나가는 건가? 이거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건가? 제발요, 엘리트님. 사망했습니다. 아하, 카드라이프에서는 이렇게 죽는군요. 몰랐네. 그리고 침대에서 시작하네요. 아이템을 전부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말이죠. 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한번 죽어봤습니다. 고의로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엘리트 고블린을 잡기 위한 정신수련! 맨손으로 나무를 때린다! 빡! 네, 물론 개소리입니다. 그냥 나무 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 왕군 빚지고 못 사는 성격입니다. 저리 안 가? 분위기 파악 못해? 분파해 이 자식아. 분파. 야 근데 맨주먹이 더 센 것 같다. 이게 맨주먹이 슉 이게 아니라 퐁퐁퐁퐁인데? 물론 질량은 낮겠지만 공속이 빠르거든요? 어쩌면 맨주먹으로 싸우는 게 더 나을지도. 나 칼 하나 챙기고. 칼 하나만 됩니다. 일로와. 어딜 이 자식아. 확실히 칼이 낫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갑니다. 저기 빛나는 거, 뭔가 미세한 빛이 나는데 저기 뭔가 아이템들이 막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다 왔다. 죽었어. 하이님들아. 하이 노드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아저씨는 왜 거기 계세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물라도 썰어야지. 들어와 이 자식들아. 빠생. 아 너무 아픈데 잠깐만. 빠생. 야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래 얘들아. 너네 이렇게 강하지 않았잖아.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사망했습니다.